와, 저거 진짜 당당하네, 저거. 아이씨, 뭐예요, 도대체? 어? 어? 어디가? 야, 인사도 안 하고 가죠. 어! 인사도 안 하고 가. 싹 하지 마라. 우리 셋이 고생했어. 저 옷장에 뭐 없을까요? 아, 그렇구나. 예리한데? 예리하신데요? 네, 내려봐 이거. 자, 타고 올라가자. 세지 올려. 아, 저 아저씨 뭐냐 진짜. 어, 생각해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 어, 되게 당당해.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안전면도기. 아, 야, 면도기가 보급된 이유가 면도가 깔끔하게 된 얼굴에 방독면이 잘 밀착되어서 사상률이 줄어준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야, 재밌다. 이런 거 하나하나 읽는 재미도 있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면도를 할 수 있었던 거에는 다 우리 미군, 우리 독일군이 가스를 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군대에서 수염 못 기르게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게. 수염 막 계속 면도하라고 막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방독면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일로와. 세지, 일로와. 가자, 아저씨가. 야, 이게 방독면하고 밀착이 잘 되는. 근데 그 옛날 방독면 얘기 아닐까? 여깄다! 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저분 뭐 생각 안 나요?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양심이 있네,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양심이 좀 있어. 뭐야, 너 뭐해? 뭔데? 어? 이거 뭐냐? 상표 광고. 아, 전쟁은 격화됐지만 삶은 계속됐고 기업들은 여전히 상품 홍보해야 됐다고. 병사들을 섭외해가지고. 아, 이게 전쟁 채권 판매 홍보래요. 와. 하긴 전쟁이 일어나도. 뭐야, 뭔 소리야? 어, 애기야, 애기 뭐하니? 어, 저기 뭐 벤츠도 있다. 오케이, 애기 나와. 아, 아까 애 잃어버렸다는 그 부부가 있었죠. 야, 쟤도 저거 인사 안 하고 가네, 저거. 아, 요즘 애들 싸가지가 아주 그냥. 아,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그런가? 여기 있는 캐릭터들 전체적으로 싸가지가 별로 없네요. 지금 건방진 CG 같으니. CD 주제. 올라가자. 어! 뭐야? 저 아저씨 죽겠는데? 뒤에 올라오세요! 어, 야, 미끄러지는 거 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 위에 줄 끊어야겠다. 오케이. 그 전에 저거 뭔가 수상하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오케이. 이건 뭘까? 아, 초기의 방독면. 아, 민간사회에서 쓰던 방독면이래요, 초기에. 프랑스 마일에선 꽤나 흔한 물건이었고요. 중화제의 적신 솜이 호흡기관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었대요. 아, 솜이구나. 마스크 비슷한 개념이었네요, 옛날에는. 이런 꿀, 이런 게 되게 재밌다. 이런 거 알려주니까 되게 재밌네. 싹둑. 어, 야, 얘는 뭐 커터기로 그냥 다 잘려. 저 아저씨도 저거 고맙다고 안 하네, 저거. 어, 요즘 보아, 어, 뭐, 요즘 방독면하고 많이 다르죠. 신기하다. 약간 마스크에 더 가까운 거. 이 아저씨 괜찮나?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따라가라고. 오케이, 알겠어요. 아, 잘 찾았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좀. 거기 아저씨도. 내가 구해줬잖아, 다 도와줘. 나 일로 와. 에이치. 오케이. 야, 네, 그거 알아요? 얘 아직도 발에 족쇄 차고 있다? 얘 아직도 발에 족쇄 차고 있어. 나 그 사슬만 자른 거야, 이게. 달려가자. 만렙국자는 항상 따라다니네요.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취사병에게는. 어, 야, 어디가? 아, 쟤는 저거 혼자 달려가면 저거 사고 나는데. 세지는 저거 혼자 달려가면 사고 나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 미치겠네. 세지야, 어딨니? 이 보스전 같은 느낌 뭐지? 세지야, 너 뭐하니? 너 왜 거기 있니?
뭐야 이거? 뭐하는 뭐하는 어어 뭐야? 네? 수류탄? 어어어어 나는 뭘 하면 되는 저 이건 뭐지? 이거 아닌데? 뭐지? 어 올라간다? 뭐지? 어허 이게 뭐지? 아 이건 아닌데? 이건가? 오케이! 아하! 아, 이렇게 이렇게! 저 멍청한 자식을 공략하는 거구만.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창문을 열고 있으니까 지금 세지가 이걸 딱 열어주고 이건가? 이건가? 오! 야야야! 수류탄! 오케이. 아 이렇게구만. 그 다음은 이렇게 누르고 아하, 해지 한 번 더. 해지가 필수 요소구만. 오케이, 나이스. 죽어! 야, 이제 죽을 때도 되지 않았냐? 아니, 수류탄이 안에서 죽던데 죽질 않아, 어떡해. 도망가는 거 봐라, 저거. 토끼냐? 사람이라고? 미안. 얘도 보스전이네. 보스전을 캐릭터마다 하나씩 치르네, 이거. 뭐야 찌질아 너 개털렸잖아. 뭐야 너 어떻게 하라고. 아니 뭘 주고 싸우게 해야지. 야 이거 뭐냐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어어어 어? 야 이거 안전핀 안 뽑았네 이거 멍청이. 야 모르냐 안전핀 뽑아야 되는 거 모르냐. 오케이 자 수류탄 인계. 어 아 저건 아니다. 안전핀 뽑고 추천 한번 합시다. 투척! 오케이 나이스. 덤벼라. 오케이 밑에 깎고. 뭐야 너 수류탄 하나 안 줬냐? 어 뭐야 야야 뭐야 야, 한 개 늘었어. 자, 수류탄 인계 안전핀 뽑고 투척! 좋았어. 이건 갔다고. 이거는 게임 끝났어. 한 번 더. 어 뭐야 끝이야? 수류탄 세 번? 어? 아 카르리 저거 조종수구나. 야 어떻게 저거 터지겠는데? 어떻게 하지? 어? 쟤는 왜 따라가? 야 이 긴장감 쩔어. 어떻게 하지? 발리언트 하츠. 프롤로그야 이거? 프롤로그야? 잠깐만 지금까지 한게 프롤로그야? 2장 부서진 땅. 아하 지금까지 1장. 아 지금까지 1장 한거야? 9개월 전. 오케이. 안나는 수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파리에서 파리의 유학생이었대요. 아빠한테서 이제 편지를 받았죠. 건강하니 어? 야 아빠 박사였네. 아빠 저 장군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막장 스토리는 아니었네. 아빠가 박사는 아니었고 장군이었네요. 어. 아니 장군은 아니었고 박사였네요. 어. 박사였구나. 그 장군만 때려잡으면 돼 그럼. 장군은 아무 비중없는 엑스트라. 저 왠지 저거 잡고 싶게 생겼는데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 저거를. 저놈 새끼 저거 잡는 방법이 있을텐데 총이 있나? 어 깜빡했어. 오케이 너 죽었어. 일로와 일로와 너 임마 너 짱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나 왔어! 어? 뭐야 아 일로 왔을 때 던져야 되는구나. 오케이 너 죽었어. 일로와 아씨 쟤네는 뭐냐? 뭐야 아 야 얘 여기 왔는데. 아 저씨 괜찮아 짱돌은 무궁무진하니까. 우리 집에 짱돌이 마르고 닳도록 너를 때려주겠어. 자식아! 나이스. 여기서 뭔가 좀 파밍을 해야 되겠죠? 게임하면 원래 진행하기 전에 파밍을 하는 건 필수죠. 이건 뭐냐?
잉크통. 1950년, 아, 잉크통. 볼펜이 발명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까 떨군 건 뭘까요? 뭐 이런 아이템 아닐까요? 맞네. 박사가 아빠였네. 수의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다고? 아, 수의학을 공부했는데 이게 전쟁이 되니까 사람을 고치게 되네. 수의사가 의사가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뭐야, 밖에 왜 느껴, 이거 반짝였다. 이건 뭐지? 파리에 살던 벨기에 시민으로부터 온 편지. 부모님께. 부모님께! 끄에! 독일군이 프랑스로 쳐들어오자,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도망쳐야 했다고. 파리가 공격받고 있어요. 느낌표. 느낌표 짜서 가자, 빨리. 호해요, 호해! 호해요! 뭔데요? 마른으로 향하는 택시! 파리의 택시들이 질말됨! 저준으로 향하는 택시는 없나요? 미안합니다. 아, 이거 떨군 거, 아까 이거. 끊어진 시계줄. 모터 축에 핸들에 맞고 끊어져 버린 시계줄이다. 자동차 지금 배터리가 도입되기 전까지 자동차 엔진은 수동 핸들을 직접 돌려서, 아, 핸들 돌려서 시동 걸었대요, 옛날에는. 아, 그래서 엔진에 꽂혀 있던 핸들도 이렇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 되나, 그렇게? 아, 이 차가 아주 그냥 고장나가지고. 오! 같이 가! GTA야? 이 차 내 건가, 이제?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물? 뒤에 뭐 있다? 이건 뭐지? 신문! 아, 초기 라디오는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었고. 아, 이때는 이제 신문이 최고의 저거 전달 수단이었다. 어떤 신문들은 전쟁포로나 전사자들의 명단을 별도시키기로 했대요. 신기하죠. 수의학. 근데 옛날에는 그런 뭐 옛날 드라마들 보면은 니들 보잖아요. 어어어! 야, 얼굴 맞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얘 모양이 다 다르냐네. 모양을 봐야 되나? 원래 군대가 그렇잖아요. 미래 전공이면은, 아, 그치. 그래, 맞아요. 미대, 네모. 미대 전공이면은 족구장 줄고 해야 되고. 문화, 창작, 예술, 나, 이쪽으로 나오면은 뭐 조국 기도문 써야 되고. 수의학 배우면 의무병 가고, 맞아요. 군대는 항상 그렇지. 야, 조국 기도문 진짜 오랜만이다. 조국 기도문! 이똥! 국념! 몇몇 기 훈련병 여러분! 간밤에 좋은 꿈을 꾸셨는지요? 막 이러면서. 오늘은 무슨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훈련소에서 이제 조끼 놈을 이제 낭독하면 이렇게 하거든. 얘는 뭐야? 물? 물은 어디서 구하지? 물을 여기서 구하는 것 같은데. 세모 모양이 없는데? 이거 아니지. 저건 절대 아니지. 얘도 이상한 모양이고. 얘도 이상한 모양인데? 세모가 없는데? 어? 야. 애야, 왜 그러니? 애야,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어디 보자. 차. 일단은 소독부터 할까? 자, 아래키로 눌러주고, 아래키로 눌러주면은 손쉽게 소독을 할 수 있단다. 그리고 데일밴드도 붙여줄게. 물론 이때는 데일밴드가 안 나왔겠지만, 내가 특별히 만들었어. 히히, 고마워요, 언니. 물론이지. 저거구만, 이거구만. 오케이. 데일리 언니라고? 데일리 언니. 이 물병을 넣었으니까 저 물을 어떻게 트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모양이 다 달라요. 얘는 세모인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얘는 절대 아니잖아. X. 그니까 냉각수가 이렇게 이제 물을 떠서 부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물을 여기서 떠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세모 모양 렌치가 없단 말이지. 얘도 이상하고, 얘는 무슨 별 모양이고. 쟤는 무슨 X 모양이고. 저 뭐, 렌치를 얻는 곳이 따로 있나?
이 아줌마가 뭐 하나 더 주나? 아줌마! 아줌마! 렌치! 어? 뭐야? 나 때린 줄 알았네. 이 위에 있나? 뭐 놓친 게 있나 내가 여기서? 이거? 아닌데? 형님, 아가씨가 화장대 밑에다가 렌치를 넣어놓았을 리가 없지. 어딨지? 어딨지? 저거 세 개 단가? 아니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나? 여기 밑인가? 아, 어디가야 있는 거지? 저 아저씨 수상한데, 저 아저씨 저거. 저 아저씨 저거 뭔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 뒤에다가 저거 렌치 숨기고 있는 거 같은데 저거. 저 아저씨한테 말 거는 방법 없나? 아저씨! 야, 이건데? 야, 이건데? 이건데? 야, 이씨,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아, 이게 별 모양이 아니라 그 세모랑 네모랑 같이 있었던 거였구나. 그치, 맞아. 그렇게 같이 있으면 돌아가지. 냉각수 들었고. 오케이. 차 타고 가자! 어, 깜짝이야. 어, GTA요. GTA인가요? 가는 거야? 뭐야? 어, 또 시작했어. 오케이. 와, 신박하다. 부름 좋고. 야, 이 노래는 설마? 군대 영장. 군대 영장. 군대 영장. 이 노래 아니야? 이 노래 맞는데? 아, 군대라니 군대, 군대라니 군대, 군대라니. 맞는데? 이럴 수가. 이 노래를 내가 게임에서 듣다니. 뭐야? 뭐야? 이거 저기, 어어! 뭐야, 이거 아저씨들 뭐야, 이거 여자들한테, 이거. 야, 숙녀한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야, 어! 아, 변태들아, 절로 가! 이게 뭐야. 빰빰, 빰빰빰빰빰. 어! 잘 피해주고요. 오케이. 야! 어! 붙였어. 이럴수가. 운전 잘하시네요. 잘한다고 칭찬하는 순간 부딪혔어요. 오케이. 빰빰빰빰빰빰. 어! 쯧! 오. 10장 만져요. 가자. September 7th, 1914년 9월 7일. 택시는 밤새 달려. 안나는 병사들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열심히 돕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지요. 안나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야, 야,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졌는데? 어!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졌어. 으이자.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 예, 누우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술 한잔 하시고. 마치 제가 없어서. 어, 어차피 당신이 인간도 아니고 짐승이니까 제 수의사인 제가 돌봐드릴게요. 오케이. 자, 다리는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은 부러뜨릴 수 있죠. 오케이. 분대로 감아주고요. 아, 미안해요. 아, 많이 아팠죠? 부러졌어. 네, 미안해요. 부러뜨렸네요. 아, 고맙소. 물론이죠. 아, 입꼬리 올라가는 거 봐라 저거. 아이, 저 귀여워. 7개월이 지나. 안나는 헌신적으로 부상병들과 병자를 돌보는데, 오야, 심신을 다 바쳤다. 야, 자신이 살려내는 생명들 하나하나가, 아, 승리라고. 독일군도 있네? 군복이 다른데?